자, 오늘의 프로틴 요리사 마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누구십니까? 오나라고. 네. 미니시네요. 네. 오늘의 메뉴는 이렇게 스낵입니다. 네, 먼저 좀 드시고 싶은 게 있어요? 볼, 초코볼. 자, 주문하신 초코볼 나왔고요. 아, 일단 우리 보나 씨의 성격을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운동 좀 하세요? 바프 준비하고 있어요. 뭐 준비하고 있어요? 바디 프로필. 아, 바디 프로필을 지금 준비 중이시다. 단백질 15g이 들어가 있고. 아, 엄청 바삭해요. 지금 제빵 쪽에서 일하시죠? 파리바게 말해도 되나? 빵집 해요. 메리베게트? 네. 지금 막 빵도 만드시고 그러잖아요. 안 만들어요. 사장님 맞아요? 아, 원래 나 사장님들은 안 만들어요. 자, 휘지티. 아, 진짜 어떤 맛이에요? 나 안 먹어봤어요. 하나만 먹어봐도 돼요? 코코볼 맛인데, 근데 이제 끝맛이 단맛이 없네. 이게 칼로리가 적다 보니까. 제가 단 걸 좋아해서. 아, 좀 더 달았으면 좋겠다. 바쁘 준비하면서. 다음 음식은 또 한번 뭐 드셔보겠어요? 케이크? Layered chocolate birthday cake. 네. 드시고 싶구나. Birthday cake?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해도 될까요? 네. 입 크기에 맞게? 네. 이제 스타일로 좀 하겠습니다. 딱 알맞게 저희가 좀 잘라드릴게요. 씹지도 않았어.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좀 예민해요. 예민해가지고. 바로 이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뱉을게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죠? 한 조각 먹었는데 한 100칼로리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로 달아요. 네, 똑같은 레이어 중에 초콜릿인데 이것도 제가 좀 잘라드릴게요. 아, 이건 진짜 초콜릿 같다. 초콜릿 바인데 200칼로리 하나에. 그러니까 한 끼로 먹어도 돼요. 근데 이제 200칼로리인데 성분 자체가 프로틴 20g에 탄수화물도 적고 카브 적고 굉장히 좋아요. 마트에서 파는 초코바 같아요. 아, 프로틴바 그 텁텁한 느낌이 많이 안 나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분들 목소리, 성우분 목소리 같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몇 살 같아요? 일곱? 스물일곱이요? 아니, 열일곱. 아홉. 스물아홉이세요? 누나네. 제가요? 네. 몇 살처럼 보여요? 솔직히? 네, 진짜 솔직히. 34? 와, 진짜 쓰레기네. 35이에요. 88. 아, 그래요. 그래도 낮게 봐주셨네. 네, 좋아요. 진짜 쓰레기네.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뭐예요? 저는 볼링 좋아해요. 에버리지 스코어가 뭐예요? 200. 하루 총 합산 말고 한 게임. 저 제 볼도 있어요. 200이나 쳐요? 저는 최고 점수가 290점이거든요. 진짜요? 여기 3층 여기 있어요. 하우스볼로. 저는 네볼 없이. 너무 좋으시니까 제가 크리스피 와퍼 드릴게요. 아니, 그, 쉽고 얘기하셔도 돼요. 예. 네.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 1등. 아, 이게 1등이에요? 아, 먹어볼게요. 아. 피넛버터 맛이 좀 나가지고, 쪼그라 있을 것 같은데, 코코아 버터? 뭔가 들어갔어. 근데 이게 1등이에요? 네. 왜? 바삭바삭하고 다이어트 제품 아닌 것 같아요. 프로틴 제품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유튜버들 좀 봐요? 보고 있어요? 강민. 왜 알아요? 강민이를. 아니, 브이로그가 재밌어가지고. 강민이 브이로그? 네. 1년 전 거? 야, 너 차 리뷰하는 애잖아! 아, 막 리뷰하시잖아요. 아, 리뷰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 차관심 있으시구나. 뭐 다? 지혜리. 아, 큰 거 좋아하시는구나. 큰 거. 강민도 커요. 네. 형님 너무 출세했다. 두고 보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앉으세요. 저기 자리 앉으세요. 먼저 일단 메뉴판 한번 보시겠어요? 다 영어네요. 아, 이거 주세요. 이거 birthday cake. 아, birthday cake요? 아, 알겠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근데 이게 말을 대낮치고 원래 이거 진짜 매일 사 먹은 거예요, 이거를.
너 이거 먹어? 응. 학교 가기 전에 그냥 편하게. 아 진짜? 응. 아 맛있어서? 응. 그럼 제가 바로 다른 거 드릴게요. 어때요?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단 건 얘가 더 단데 계속 손이 가는? 초코볼에 손이 가요. 알아? 이제 약간 싱거워요. 아 싱겁다. 좀 덜 달다. 자 세 번째 음식 나왔습니다. 오 제일 기대가 돼요. 좋습니다. 근데 그냥 이거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이건 그냥 가져왔던 느낌이에요. 시우가 보고 있거든요. 이상하게 제 영상을 좀 봐요. 시우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와우 very good. 이게 좀 크게 나왔다. 맞아요 좀 크게 나왔어요. 크게 나왔다. Hey. Too big. Too big. To eat. To eat. 자 저는 아무 말 안 했고요. 딩이요. You know me. I know. You we like each other. 초콜릿 레이어 바가 나왔습니다. 카라멜이 막 터지는데요? 아, 안에? 거기서? 이것보다 맛있어요 이게. 이게 더 맛있어? 네. 처음엔 싱거운데 씹다 보니까 안에 카라멜이 나와요. 있어서? 지금 고객층이 10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게 10대들은 이걸 덜 달다고 느끼네. 예, 네, 처음에는 난 엄청 달다고 느끼는데 이게 다르지. 세 번째 또 손님 오셨네요. 아, 들어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면 같긴 한데 케이크? 아, 버스데이 케이크!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다이어트 식품 좀 드세요? 평소에도? 먹어요. 뭐 먹어요? 이슬? 댓글 좀 읽었었는데 you're dancer? 아, 지금은 아니에요. 아 지금은 아닌데 원래 좀 춤을 추셨어요? 부상당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는 약간 저는 춤추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 관심 받는 걸 씹고 말씀하셔도 돼요. 이게 베스트. 아 지금까지? 막 그렇게 엄청 막 달지도 않고. 아 근데 진짜 반응도 되게 좋아가지고 뿌듯하셨겠어요. 친오빠의 친구들, 고향 오빠들이 용돈을 보내주면서 이 네가 우리 동네 자랑이다. 어디 출신이세요? 저 경상도 출신이에요. 어때요? 아니 앞에 좀 단 거를 먹어서 그런지 이거는 비교적 단맛이 아 단맛이 좀 적다. 아 근데 다 그런 말들 하셨어요. 근데 단맛이 덜하다는 얘기는 약간 그래도 칼로리가 좀 적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데 살짝 저도 다이어트 음식 같은 거 좀 이렇게 여자친구 거 많이 이렇게 먹으면 하나도 안 달아요. 근데 그냥 씹는 맛 때문에 먹잖아요. 인싸 지금 목표치가 얼마이에요? 아 그냥 지금 그냥 1000달이거든요. 근데 뭐 많아지면 좋긴 하겠죠.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